봤어? 해처럼 실루엣의 정체. 이 녀석이 특별한 손님? 너 또 왔어? 혼자 왔어요? 익숙하게 혼자 찾아온 녀석. 혼자 왔다고요? 얘가 꼭 집만 나오면 여기로 오는 애예요. 저희 네? 카페로 찾아오는 애예요. 아, 얘가 혼자 직접 찾아온 거예요? 네, 혼자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지? 애견 카페 혼자 온 손님 차돌이다 멍. 어머, 이제 애견 카페를 혼자서 때는, 와요, 이제? 우와. 이게 누군지도 몰라서 저희가 목걸이에 있는 인식표를 보고 견주님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야,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주인 없이 애견 카페를 몇 달 전부터 일주일에 수만 번씩 혼자 찾아온다는데. 자연스럽게 사장님 손에 온몸을 맡긴 채 매너 패드 장착하면 친구들 만날 준비 끝. 어머.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닌 듯 카페를 휩쓸고 다닌다. 휘저고 다니네. 차돌이다. 차돌이 또 왔어? 얘요? 혼자 다니는 게요. 혼자 다니는 걸로 유명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전생에 그 자유로운 집시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누가 그래? 작은 체구에도 기죽지 않고 이리 이웃 저리 곁거리면서 친구 사귀기에 여념이 없는데. 막 휘젓고 다니네요. 그때 연락을 받고 찾아온 주인 아저씨. 차를 또 왔다는 얘기예요. 네?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이놈이 자꾸만 탈출을 해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아주. 탈출한 거예요? 도망가는 건 잡을 방법이 없죠. 탈출이에요? 얻어. 가자. 앉아! 갈 생각이 없는데? 주인 아저씨를 놀리기라도 하듯 도망다니는 차돌이. 가자, 집에 가자. 아우, 뿐하다. 차돌이는 더 놀고 싶다고요. 여기가 재밌는데 말이죠. 짜릿했던 탈출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데. 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는 거래? 멀리도 왔네요. 멀리 왔네요. 식구도 여기 하상도로 운동하는데 한 30분 걸린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40분 정도. 놀랍게도 집과 애견 카페는 직선 거리로만 따져봐도 무려 2km에 달하는데. 어우, 꽤 걸리겠는데요 시간이? 아니 이거 차도 막을 텐데. 아 여기가 집이에요? 네. 차돌이를 위한 노른 마당이 있는 집. 아니 이렇게 좋은 집을 왜 가출했을까요? 응. 이 사이로 나가니까는 못 나가게 이렇게 작아서. 일부러 이거 방충망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해놓으신 거예요? 네네. 자주 녀석의 탈출을 막기 위해 울타리 틈새와 위아래 공간까지 막아봐도 용케 빠져나간다는데. 근데 어떻게 나간다고? 원천 봉쇄인데. 너무 여친이 거기 내로 뭐가 있어 우리 걔가. 아니 못 나가긴 하죠. 우리도 안에서 기르니까 잠시 송세는 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죠. 근데 마당이 이렇게 넓은데 나간다고요? 네. 어디까지 이렇게 다닐 거야? 이제 언제까지? 미안하지? 이거 먹고 이제 나가기 없기. 미안한 건 미안한데 배고프다고요. 실컷 놀고 온 만큼 밥도 잘 먹는 녀석.